아, 요즘 시절에 어울리는 시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이제 시가 두 행으로 이렇게 네 개의 작품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렇게 이제 운자가 휴, 수, 똑같은 문자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다른 시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자가 너무 이렇게 맞추기는 하는데, 이렇게 너무 똑같은 거는 다른 시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야반, 선성, 명, 분류, 송죽, 풍요, 학자수, 작어, 자래, 당상연, 구구, 상낙, 승시, 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밤에 매미 소리가 우러대서 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계절에 이제 매미 소리가 시끄러운데, 예전에도 이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소리 성자와 울명자. 이게 하나 없어도 시가 가능한데, 이렇게 두 번을 쓴것 같은 경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쉬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것 같아요. 소나무는 바람에 흔들려서 학이 근심을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왔다. 직역을 하면 스스로 왔다, 스스로 갔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좀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잘한다고 할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왔다 갔다. 당위에, 그러니까 이제 당위에 집 처마에 제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구구, 그러니까 이제 제잘거린다, 제잘거리며 서로 즐거워한다 라고 볼수 있는데, 이앞 대꾸에서 뒤에부터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당이 처마에 제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때를 타서 논일며 제자제잘 서로 즐거워 하네. 이게 이제 하나의 시입니다. 두 번째 시는 뭐 이제 북전 일일 불서휴, 그러니까 이제 북쪽 밭에는 날마다 호미질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풀이 무성하게 자라니까 지금 밭을 매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스스로 풀들을 죽이기 어려워 근심을 하네. 국진, 그러니까 이제 나라, 세상사를 편안하니 제거하여 편안하니 해서 군주, 그러니까 군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군과 함께 즐거워하며 태평 세월을 논일고 싶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 금강출, 중원 오악저, 신선 다굴택, 왕모 한생서. 이렇게 이제 짧게 오언으로 지어진 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금강산이 있고 중원에는 오악이 있다. 유명한 다섯 산이 있죠. 뭐 이제 숭산, 항산, 화산, 태산, 뭐 이러한 산들을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는 신선이 살고 있고, 중원에는 서왕모, 그러니까 왕모 한 생서, 그러니까 이제 서왕모가 이제 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를 간단하게 지었는데, 뜻은 이쪽은 한반도, 이쪽은 중국, 이쪽이 한반도, 이쪽이 중국,
이렇게 이제 시의 성격보다는 한반도와 중원을 이렇게 나눈 듯한 그러한 약간의 의미심장한 그러한 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시 자체가 같은 간제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의 이제 작품집과 같은 건데, 시가 좀 간단하고 여러 뜻이 있어서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 야반, 선성, 명불류, 송수, 풍요, 학자수, 자거, 자래, 당상연, 구구상납, 승시유. 그러니까 요즘에 여름철을 나타내는 시이고, 북전, 일일, 불서휴, 자아, 난이, 살초수, 안사, 국진, 여시제, 여군, 동락, 태평류. 이렇게 이제, 나란 일과 이제 집안일 때 이제, 때문에 쉬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한 간단한 시입니다. 이렇게 가끔 시를 이렇게 한번 보면 공부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시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눈으로 구분을 할수 있고 하는 그러한 안목이 늘었다는 데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면서 여름철에 이렇게 어울리는 시를 간단하게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